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파워랭킹 순위입니다. 1위 보스턴, 2위 밀워키, 3위 덴버, 4위 필라델피아, 5위 피닉스 순이네요. 동서부 2조의 선수로는 미켈 브리지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켄드릭 퍼킨스는 루카 돈치치가 심판에게 보여주는 과도한 바디 액션은 팀 동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돈치치가 자신의 부족한 리더십, 나쁜 수비력, 부적합한 신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댈러스 구단은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탑10 픽을 얻기 위해 자녀 시즌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을 결장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댈러스 이번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는 어빙과의 재계약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어빙은 자유계약 시장에 나가 자신의 가치를 시험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브랜드사 리닝이 어빙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닝은 지미 버틀러, 드웨인 웨이드, 디안젤로 러셀, 프레드 밴블릿 등과 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네요. 스테픈 커리는 니콜라 요키치나 야니스 아데토쿤보보단 조엘 엠비드가 MVP를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난 휴스턴전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트리플 더블 기록 역대 공동 4위로 등극했군요. 케빈 듀란트는 지난 오클라호마전 이후 자신을 향한 팬들의 야유에 대해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오클라호마에서 좋은 기억들이 많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구단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네요.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결장 중이었던 앤드류 위긴스가 아마도 이번 주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긴스는 아버지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결장한 것이라고 하네요.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인 폴 조지가 다음 주 재검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번 오프시즌 휴스턴 구단이 제일런 브라운 영입을 노릴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뉴욕, 이로 인해 줄리어스 랜들은 1.2밀리언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은 토론토가 플레이오프에서 2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다음 시즌도 샌안토니오의 지휘봉을 잡게 될 수도 있을 거란 루머가 있네요. 콜린 야스턴의 몸 상태가 퀘스천어블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워커 캐슬러가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으며 잔여 시즌은 결장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군요.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인 아이작 오코로가 플레이오프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휴스턴 차기 감독직 후보로 이메오도카, 프랭크 보겔, 케니 애킨슨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